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지금 자료들이 많이 추가되니까 이 파일도 많이 속도가 많이 느려지네요.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안에 있는 뎁들에 대해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지 또는 토큰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세구하고 카이보 네트워크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코인 정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보자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를 지향하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그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총공급량 순위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빠진 코인이나 토큰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제가 공유해 드리잖아요. 그럼 자기 거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 코인 발행수 있잖아요. 전체 총 발행량을 조사한 거거든요. 여기 총 발행량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뭐 지금 얼마 없지만 무한정으로 발행하겠다는 말이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먼저 100만 개 이하짜리가 있어요. 메이크라고. 한번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얘가 그 코인 수가 100만 개밖에 안 돼. 그러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다른 거라고 하면 이게 천억 개 이상 만든 것들, 뭐 천억 개 만든 것들, 500억 개 만든 것보다는 100만 개밖에 없다면 그 희소성의 가치가 있잖아요. 100만 개 발행됐는데 그럼 얘의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용한 사이트에서 코인마켓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MKR, 메이커. 454,000원. 꽤 비싸죠? 랭킹 34위인데, 코인 하나의 가격이 454,000. 불. 달러거든요. 예. 그렇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5천만 개 이하. 1억 개가 안 되는 것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MCO. MCO가 뭐지? 한번 볼까? 얘는. 다른 것들은 다 비싼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골드 빼놓고는.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재미 삼아서. 지금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MCO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MCO의 총 발행날. 3100만 개. 맞죠? 근데 가격은 4불, 5불, 5천원 정도밖에 안 해요. 5천원 정도? MC, 그거에 30한 배니까 5천원이면 535. 꽤 비싼 거죠, 이것도. 예. 5불이면 꽤 비싼 거죠. 이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코인을 구매하실 때 한번 보시고, 아, 발행량이 내가 마음에 드는 코인이 발행량까지 적다 싶으면 뭐 사는데 꽤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오미세고하고 카이보 네트워크를 하실 건데 먼저 분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분류? 제가 정리한 데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잘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DEX에서 탈중앙거래소 관련된 토큰이나 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GRX가 있어요. 제로엑스 프로토콜인데 이게 메이크하고 어거, 우리가 어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메이크하고 어거의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이 두 그 유틸리티
코인한테 제공을 하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제 강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시간이 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게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한번 보시죠. 먼저 메이커가 있고 어거가 있어. 메이커가 있죠. 메이커는 대출 관련 앱이에요. 대출 관련. 대출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거는 예측. 우리가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축구, 일본하고 한국, 이번에 하면 몇 대 몇 수로 이길 것인지, 그게 맞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 이제 그런 건데, 대출이나, 뭐, 어거같이 예측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돈을 받고, 누구한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덱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기능이 있어야 돼요. 거래소 같은 기능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예측에서 뭐 누가 돈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한테 돈을 다시 나눠주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거래소 같은 개념의 그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은 앱이니까 이 거래소 같은 기능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로엑스 프로토콜 있잖아요. GRX 그 이 프로토콜 위에다가 이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얘들은 예측에 관련된 특별한 뭐 기능들, 얘는 대출에 가는 기능들인데, 거래소 같은 기능들, 누구한테 돈을 주고, 누구한테 돈을 받고, 누구한테 배분하고, 이런 것들은 GRX의 프로토콜을 그냥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GRX가, 잘 되면, 메이커나, 어거한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제로엑스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게 됐어요? 제로엑스는 이게 위에 올라가 있죠. 어디?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이 안 되면 제로엑스도 무너지는 거고 제로엑스가 무너지면 메이커, 어거가 무너지는 구조이고 이더가 잘 되면 승승장구하면 제로엑스도 승승장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제로엑스가 프로토콜이 좋으면 메이커하고 어거도 좋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하고 어거는 GRX하고 이더의 그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트워크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오미서그도 마찬가지도 그 탈중앙 거래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미세고하고 카이버 네트워크의 차이점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카이버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끼리의 교환 거래소니까 암호화폐끼리의 교환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오미세고는 법정화폐라는 게 달러 아니면 동남아에서 오미세고는 동남아 쪽 그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 화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오미세고입니다. 자 그러면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뭐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뭐 확장성 다른 뭐 코인이나 다른 토큰들하고 확장성이 넓다 이걸 빼고라도 그냥 액면가대로 이 지불 시스템이니까 액면가대로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보다는 오미세고가 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핸드폰 안에서.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도 유사해요. 이것도 덱스예요. 거래소인데 탈중앙 거래소예요. 근데 얘는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똑같이 암호화폐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는 계속 뭐 법정화폐도 지원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카르다노는 암호화폐끼리의 교환만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카르다노는 에이다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덱을 차이점이
그러니까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카르다노의 차이점은 카이버 네트워크는 그냥 여기 위에 대비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비 올라간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 아닌가 싶어요. 얘도 유틸리티 코인이고 얘는 플랫폼 코인이에요. 아시겠죠? 유틸리티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니면 오두 같은 경우 사람들이 문서를 만들 때 쓰는 것들, 이렇게 특정한 기능, 이 유틸리티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카이버 오미세고. 카르다노는 거래소 기능이 있지만 얘는 그 위에 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비라고 하면 이런 대출 예측 같은 게이 카르다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세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어느 진영이냐면 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안 하면 힘들겠네. 이세 개는 뭐냐면 이더예요. 이더. 이더리움 안에 있다는 거죠. 카르다노, 에이다는 단독이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이렇게 그룹이 짓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탈중앙 거래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로엑스, 그 다음에 메이커, 어거, 카이버 네트워크, 오미세고, 카르다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올비트는 우리 한국 건데 BCR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제로엑스, 메이커, 어거, 카이버 네트워크, 오미세고, 카르다노를 조사했는데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메이커하고 어거하고 연관이 있다. 메이커하고 어거는 제로엑스 프로토콜 위에 만들어진 유틸리티 코인이다. 아니, 토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오미세고는 단독 유틸리티다. 아시겠죠?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만을 교환하는 거래소다. 오미세고는 모든 걸다 거래한다. 그 다음에 카르다노 에이다도 암호화폐만 거래한다. 그렇지만 얘는 플랫폼 코인으로서 뒤에다 위에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숙지하시고, 자, 오늘 오미세고하고 카르다노, 오미세고하고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세고. 자, 이거 하기 전에 오미세고는 태국이야. 아시겠죠? 카이버 네트워크는 싱가포르. 아시겠죠? 싱가포르. 아까 제가 말했던 제로엑스 있잖아요. 제로엑스. 이건 이제 US,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어디에 상장됐냐면 여기에 상장됐어요. 아니, 상장될 예정이에요. 거래소 중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더는 아직 추가 안된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 상장될 게 카르다노, 에이다, 맞죠? 에이다,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스, 지캐시, 그 다음에 제로엑스, GRX,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하고 GRX가 코인베이스에서 추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코인들을 중요시 여기냐면, 이 코인베이스가 그 거래소, 자기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할 때 상당히 난이도 있는 조사 단계를 거친 후에 그걸 통과한 그 코인들만 자기 거래소에서 유통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상장될 이 코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술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죠.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자, 분석 사이트 가서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순위를 확인하는 거죠.
오미세고, 오미세고, 오미세고. 자, 21위, 랭킹 21위, 랭크 21위. 자,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 네트워크, KNC는 86위. KNC는 86위. 자, 이걸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오미세고, 오미세고 띄우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자, 오미세고는 유통량이 오미세고는 유통량이 1억 4천 개인데 이건 지금 총 공급량이 없어서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계속 발액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미세고. 발행량이 없는 애들. 오미세고도 포함됐네요. 오미세고도 발행량이 없는 거 보니까, 얼마까지 이제 할지 발행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1억 4천만 개 돼 있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게 천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1000개까지 발행될 수 있는데 지금 2억 3천만 개. 거의 두 개 다 유사해요. 코인 수는. 근데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는 2.1억 개까지로 이제 못을 박은 거고. 근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1억 3천하고 1억 4천 유사한데, 오미세고는 지금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할게요. 4,400원이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564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미세고가 이렇게 가격이 높은 것은 아마도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 카드, 직불카드,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다 그 지갑 안에서 다 결제가 돼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걸 보면 되고, 오미세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 노란색이 BTC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 BTC를 계산한 거. 그래서 우리는 만약 오미세고가 이 최고치를 찍었다, 최고치를, 그때 프라이스가 0.00299, 오미세가 0.00299. 제가 이걸 뭐 하려고 하느냐면, 그 비트코인 늘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미세고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0.00299였고, 가장 못 나갔을 때가 지금 여기인데, 아니, 못 나갔을 때가 이 정도인데, 그때가 0.00056.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산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것부터 적어 놓고, 자, 카이버 네트워크도 한번 보시죠. 카이버 네트워크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늘리기 신공입니다. 지금 잘 안 들릴 수 있네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방금. 저는 방송이 이래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지도 않고 인기도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본명이지만. 자, 이제 오미세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늘리기 신공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BTC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올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BTC 가격이 이 가격 올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가 가지고 한번 해보죠. 대충 너무 최고가 말고 이쪽 가죠. 0.000619. 0.000619. 이게 카이버 네트워크가 제일 잘 나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일 못 나갔을 때가 여기 이쯤이죠. 이때가 0.000006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 늘리기 신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인덱스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없애버리고, 자, 인덱스 지수를 한번 구해보죠. 이 인덱스 지수가 1BTC로 얼만큼을 살 수 있는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정리를 좀 잘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죠. 오미세고. 오미세고. 하고,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카이버 네트워크. KNC. 맞죠? KNC. 자. 최고일 때, 오미세고 최고일 때 가격. 맥스가 요거였고, 그 다음에 최저일 때, 최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럼 카이버 네트워크는 최고의 가격은 이 가격이었고, 비트코인으로 한 사람이 이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저점일 때가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 가격이었어요. 자, 이제 합니다. 제가 계산기를 꺼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만 좀 믿고 기다려 주세요. 자, 요점은 인덱스 지수라는 건 이거예요. 인덱스 지수라는 건 하나의 BTC로 얼만큼 그 코인들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1 나누기 0.002999 하면 오미세고가 지금 가격이 얼마지? 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미세고 가격이 계산을 맞는데 혹시나 몰라서 오미세고 달러 가격 12달러 맞네. 12달러니까 12,000원. 12 곱하기 12 하면 맞아. 이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달러 맞았나? 12.88 333 곱하기 12.88 하면 4289 밖에 안 돼? 이게? 12.88 그때 0.00299 0.00299 1을 나누기 0.00299 그러면 곱하기 12.88이야 그때 그때 이거 334개를 살 수 있고 곱하기 12.88 곱하기 12.88 하면 4307밖에 안 나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금액이 저점일 때 맞아. 저는 이제 맞는 대로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맞아요. 그때 가격이 4,000불이란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계산하면, 1 나누기 이거요. 0.00, 이 가격일 때, 0.002999일 때, 333개를 살 수 있어요. 333개. 333개를 살 수 있었어요. 만약, 그러면 오미세고가 가장 떨어졌을 때
56이었거든요. 이때는 1785개를 살 수 있었어요. 1785개. 이때는 1785개.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오미세고를 칸을 맞춰놔야 되겠다. 만약 여러분이 오미세고를 이때 지금 사면 1785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미세고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 1BTC로 살 수 있는 게 3333개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나눠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785 나누기 333 하면 5.36개. 이 말은 즉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만약 오미세고를 내가 믿음이 가서 사고 싶어. 그럼 지금 이제 저점일 때 사서 얘가 고점일 때 오미세고가 최고 고점일 때 그걸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하면 하나의 비트코인을 다섯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KNC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1 나누기 0.000619 이게 제일 잘 나갔을 때 1615 1615 적어놓고 어쨌든 조금 적어놓고 그 다음에 0.0000 아니 1 나누기 0.000065 하면 15,384 15,384 깨고 이게 1600 그래서 콤마를 해야지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를 이제 가장 저점일 때 지금 사면 15,000개 정도 살 수 있고 가장 고점일 때는 1615개를 살 수 있으니까 이때 사서 이때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15384 나누기 1615 하면 9.52 개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BTC를 9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최점일 때 이걸 샀다가 가장 고점일 때 비트코인을 바꾸면 9.52, 9개를 9.5개의 비트코인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차 설명해야죠. 자,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이렇고 그냥 마켓 보는 거죠. 어디서 사고 싶다. 만약 지금 거래소를 오미세고를 사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거죠. 후오비 이게 중국계고 이더파이넥스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미국 코인이 어떤 건지 한눈으로 볼수록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후오비는 그 홍콩 거래소요. 그 다음에 후오비 이더파이넥스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더파이넥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한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크래프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회사 이름을 적는 거죠. 아, 저는 느긋해요. 아이씨. 없네? 서치해도? 없는 회사인가 봐요. 왜 이렇게 속상한 소리야? 어쨌든, 뭐 이건 모르겠고, 비트마트 이것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1, 2위 하는 거래소예요. 바이낸스는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런 데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몰타 원래는 이제 홍콩에 있었는데 지금은 몰타에 있어요. 영국 연방에 있거든요. 예.
이 홍콩에 있고, 이쪽 거리 수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빗섬에서 살수 있네요. 빗섬에서 우미세코 빗섬에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빗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네요. 우미세코. 빗섬에서, 빗섬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보면 여기 오미세코가 들어가 있겠죠. 있으니까 빗섬에서 이제 이거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지워버렸네. 오미세코. 오미세코 구가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죠. 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켓 들어가서 어디서 사고 싶은지를 이제 선택하시고, 뭐 오미세코는 어느 뭐 특정 거래소에 몰빵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사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펌핑은 약할지 몰라도 뭐 안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카이버 네트워크도 카이버 네트워크, 만약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 카이버 네트워크. 얘는 거래소 거의 없어. 아, 이게 있다. 마켓. 하면 빗섬. 오,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22% 정도가 빗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빗섬. 빗섬이 펌프의 대명사잖아요. 빗섬. 빗섬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오, 카이버 네트워크는 빗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켓 같은 기본적인 분석을 했고, 이제 하나씩 이제 오미세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미세코가 어떤 회사인지. 오미세코는 오미세의 자회사 합격이거든요. 원래는 오미세가 있었고, 이 오미세에서 원래는 자기들이 이제 지불 카드가 있었어요. 동남아에서. 동남아가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어서 동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오미세라는 기업에서 이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미세 앱인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게 되는가 봐요. 그런 기능을 만들었죠. 오미세, 콤파니, 방콕이었어요. 동남아 쪽이니까. 2013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직원 수가 87명.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준 하세가와에서 CEO하고 파운더가 설립자, 지금 CEO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미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오미세가 가게, 그러니까 오미세가 가게란 뜻이거든요. 마켓, 그 뭐야, 마트, 마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트가, 오미세 고가 가잖아요. 마트가, 그러니까 마트 가서 결제하라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오미세. 그래서 얘가 오미세라는 일본말을 붙여서 오미세 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마켓 21위, 랭킹 21위 맞나? 맞네. 오미세고가 카이버보다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왜잘 나가는지는 아까 그 기능을 보시면 알것 같은데, 꾸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비트코인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직원 수는 꽤 많고, 그 다음에 오미세고의 그 경쟁자들, 왜 이리 많아, 경쟁자가. 다 경쟁자네, 씨. 오미세고 트렌드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미세고를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 이건데, 뭐 이렇게 해서 떨어졌네. 이것도 다른 거하고 비해서 참, 좀 틀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있네, 오미세. 자, 그리고 이제 오미세가 이 색깔이거든요, 오미세가. 오미세 이 색깔인데, 팔로우 수가 24.9, 29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미세가 또이 색깔인데, 뭐 11 정도만 키로 정도.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보시죠. 카이버 네트워크.
사이버 네트워크. 카이버 네트워크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 2017년도 작년이구나. 아. 오미세고는 이제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미세라는 기업이 옛날부터 이제 카드 결제, 이런 이제 결제 시스템에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서, 아무래도 카이버처럼 신생 기업이고, 새로 만드는 기업보다는 아마도 사람들이 더 믿는 것 같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이버는 이제 36명 종업원이, 로이루, 뭐, CEO, 코파운더, 이분이 이제, 뭐더라, 그, 베트남 분이시든가 뭐 그렇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카이버 네트워크 86위, 오미세고보다 많이 떨어졌죠. 오미세고보다 많이 뜨 났고, 키포인트도 뭐 컴페어, 또 컴페어 컴피티션, 그 다음에 뭐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것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트위스 카이버 네트워크 이건데, 카이버 네트워크는 77K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99K 정도,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이 정도네요. 예. 자, 여기 비교했고, 이제 얼만큼 소스코드를 자주 고치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예. 개발자들이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 오미세고부터 한번 볼까요? 오미세고. 여기에 두 개가 있나?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오미세고가 10위 안에 있나? 없죠? 두 개 다. 속도가 느려서 빨리 안 나오네요. 아.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린지 모르겠네. 제가 좀, 너무 자세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 기본이 한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내 걸 안 들어요. 아이씨.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딱 10분 만에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10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어요. 말해야 될게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봐야 될게 많거든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제 나왔네. 오미세고부터 한번 보시죠. 오미세고. 오늘 동영상 하나, 진리카까지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아, 지금부터 잠이 오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아이씨. 제가 뭐, 오미세고 나왔다. 205위. 고치는 게 205위에요. 205위. 자, 205위 고친다. 자, 205위이고,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는 메디? 봐야죠. 너도 늦게 뜨니? 뜰 동안에 이걸 보죠. 205이고, 뭘 고쳤는지 한번 보시죠. 205. 205이라고 기억하고, 오미세는 205. 카이버 네트워크는 얼마인지 몰라. 아직도 안 나왔어? 1월달 고쳤고, 많이 고쳤고, 뭐, 그래서 8월달 별로 안 고쳤다. 대체 이 사람들이 뭘,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뭐, 최근에는 뭐, 고친 흔적이 없고, 프로젝트 두 개 있다. 이건 모르겠고, 이슈가 12개 있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까요? RLP 인코딩 라이브러리 만들기. 인코딩 라이브러리. 왜 만들어야 되지? 비연산자 노드 지원. 계약에 더 나은 의견을 추가. 트랜잭션 형식 최적화. 차일드 체인을 상태 보전형으로 지키기. 어우. 뭐야? 오미세고도 차일드 체인을 쓰네요. 차일드 체인을. 파치. UTXO 종료 방지. 단 테스트 보세 탈출. 그래도 큼직큼직한 것들 지금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오미세고가 플라즈마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 모양이네.
오미세고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이런 것들 지금 이거 열심히 고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포크 프롬 뭐 이런 것들도 뭐 조금 고치고 있고 그다음 이에 이 올렛 그렇죠. 오미소고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일렉트로닉 올렛이죠. 네. SDK 고치는 거. 안드로이드에도 포팅해야 되니까 안드로이드도 고치고. 어차피 지갑은 앱 프로그램이니까 안드로이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iOS도 올려야 될걸? 이것도 있고, 이건 뭐 별로 파이썬으로 만드는 건데, p 버너? 모르겠고, 플라즈마 MVP. 이게 이제 아까 주 205이었던 거. 그다음에 플라즈마 캐시? 그러니까 iOS도 있겠죠. 그 앱이, 그 핸드폰은 두 개니까, 안드로이드, iOS 두 개니까. 뭐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샘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샘플도 만들어야 되고, 얘들 할거 많으니까 많이 하네요, 일을. 자, 그렇고, 이제, 얘도 됐겠지? 카이버 네트워크도. 카이버? 아니, 카이버? KNC? 카이버 네트워크. 얘는 메디? 36위. 오, 수정은 얘가 더 많이 하는데?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뭐야, 오미세고는 다 수정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고치겠지. 야, 36위. 꽤 열심히 일하네요? 이 개발 면에서는 오미세고가 카이버 네트워크를 따라올 수는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가 많아요. 지금, 얘, 지금 이게 순위를 매기는 카이버 수합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에 얼마큼 많이 수정했나를 보는 거니까, 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모든 프로젝트에서 얼마큼 했는지를 토탈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게 진정한 순위가 되겠죠. 하여튼 뭐, 카이버 네트워크 이제 고친 것들, 이슈가 몇개 남았는지 볼까요? 무슨 이슈가 있나? 카이버 네트워크는? 잘못된 알림, 입력값, 브라우저에서 올렛이 고장났다? 올렛 만들고 있는구나. 지금 계속 올렛을 만들고 있네. 올렛. UI도 중요하지. IX11에서는 카이버 네트워크를 열수 없다. 접속이 안 된다. 그, 익스플로우 그 버전마다 틀린 모양이에요. 카이버는 사용자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력하면 알림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건 UI니까 뭐 간단한 거고. 휴대기기에서 토큰을 선택하는 균형 및 오프라인으로 보내기. 오, 이런 기능. 오프라인으로 보내기. 뭐 이런 걸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무슨 프로젝트가 있나? 에이씨. 한글로 또 바꿔. 영어로 돼버렸네. 한글로 바꿔야지, 한글로. 아니, 한글로 돼버렸네. 영어로 바꿔야지, 영어로. 소스 코드는 이거 한글로 번역해버리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올렛 캐시,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많이 고쳤고, 카이버 스왑. 수합이 뭔지 아시죠? 토큰 간의 교환이에요. 토큰 간의 교환. 많이 고쳤고, 스마트 콘트랙트도 고쳤네. 메인 스마트 콘트랙트 포 카이버 네트워크, including the main platform, contract, 리저브 콘트랙트. 이것도 많이 고쳤고, Swift 위젯, 리저브 데이터. 리저브라는 용어가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여기 있어요.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리저브라는 건 뭐냐면, 리저브라는 개념이 카이버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리저브가 뭐냐면, 유동성을 확보하는 집단이에요. 집단. 유동성을 확보하는 집단. 그러면 이 집단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집단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코인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 카이버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끼리의 교환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유동성, 그,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건 뭐냐?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유동성을 줘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리저브 데이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동성 관련돼 있는 뭐 그 노드들인데 노드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라고 말하고 일명 리눅스를 말하는 거죠. 리눅스 한데 그 카이버 트래커 추적할 수 있는 것도 고치고 있고 카이버 네트워크에 GitHub IO GitHub에 등록했고 이더리몬 래퍼 그 다음에 트러스트 월렛 iOS에서 했던 거 하고 이건 옛날에 작업했던 거 지금 이제 프라이스 모니터 가격 모니터 하는 것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디벨로퍼 포탈 이건 뭐 거의 작업을 안 했고 뭐 이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이제 오미세고 그 개발 량을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가 지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프 확인하셔야 되죠. 오늘도 한번 김프 확인할까요? 김프 확인. 김프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김프가 거의 빠졌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0.1% 미만이라는 것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예. 훌륭하네요. 예. 김프 확인했어요. 김프가 훌륭하다. 아, 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많이 힘드시죠? 아,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뭘 할 게 이렇게 많은지. 아씨. 자 이제 오미세고부터 하죠. 오미세고. 가격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오미세고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미세고. 오미세의 자회사. 오미세. 오미세. 이게 뭐예요? 가게. 마트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오미세고는 이 원래 전자지갑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설치하고 뭐 아무데나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오미세고의 특징 뭐냐? 일반 통화, 법정 통화, 법정 통화 아시죠? 우리 달러, 유로, 뭐 엔화, 원화 이런 거. 아 그리고 암호화폐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오미세고요. 그러니까 오미세고처럼 돼야 되는 거죠. 만약 한다면.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월렛 뭐 그리고 암호화폐, 포인트, 마일리지, 게임 아이템까지 광범위한 거래가 가능한 곳이 오미세고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보면 결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 시스템 오미세는 이미 2013년에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블록체인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오미세고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결제를 합니다. 교환하고 교환한다는 게 뭐예요? 화폐 교환이죠. 화폐 교환 맞죠? 송금하는 거, 누구한테 이체하는 거, 결제. 내가 뭘 샀어, 맞죠? 상대방 내가 옷을 샀어.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옷을 샀을 때 포인트 줬을 때 그 포인트까지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그 패키지 하나로 다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생성해서 이제 SDK, 올레드 SKL을 통해서 지갑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만들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 쓰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예. 교환 분산형 거래소에서 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실시간 교환이 가능해. 실시간 교환이 아시겠죠? 실시간 교환이 가능하다. 자 속도를 그럼 늘려야 되잖아요. 속도를 늘려야 된다. 맞죠? 저런 게 빨리빨리 돼야 되니까 트랜잭션이 TPS가 트랜잭션 퍼 세컨드가 엄청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오미세고는 프라즈마 적용을 했다는 거죠. 프라즈마. 이게 이제 그 프라즈마 뭔지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POS를 선택했고 샤딩을 했다는 거죠. 샤딩. 샤딩이 뭐냐면 커맨드 앤 컨커요. 커맨드 앤 컨커. 샤딩이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샤딩이 뭐냐?
샤딩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죠. 샤딩. 샤딩 기술이 속도에서 가장 중요하죠. 속도. 속도에서 뭐냐? 샤딩. 샤딩의 개념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노드들이 전 세계 이 노드라고 생각해요. 이 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게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블록을 생성해서 라이트 할 때 경쟁을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동시에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이 끝나서 한 명이 제일 그 수학 문제를 풀면 그 한 명이 수집한 아니 그 블락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죠. 샤딩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그 노드들을 그러니까 이 노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 묶는 거. 묶어서 그 비트코인은 이전에 이 모든 게 하나만의 블록을 생각했는데 각각 여기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블록을. 여기서도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성이 있는 거죠.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는 블록이죠. 1메가. 비트코인 같으면 이 블록이라는 게 1메가짜리잖아요. 1메가. 1메가. 그리고 이 안에는 트랜잭션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트랜잭션들이. 맞죠? 이걸 이제 적는데 샤딩은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의 그룹이 돼 있다면 비트코인은 같은 시간에 하나만의 블록을 생성하지만 샤딩을 적용하면 같은 시간에 세 개의 블록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샤딩 기술. 이게 샤딩 기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오프체인이라는 것은 이건 좀 이쪽에 제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를 보고 하시는 게 그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요. 분류를 저는 분류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프체인을 쓴다고 했잖아요. 오프체인을 보시면 오프체인을 쓴다고 했잖아요. 샤딩 플러스 오프체인 맞죠? 자, 오프체인이 뭐냐면 사이드체인은 블록체인하고 똑같은 체인이 하나 생겨서 그 새로 생긴 그 블록체인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그 완료된 그 명령들만 원래 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이것도 적을게요. 왜냐하면 기초니까 제가 피곤해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좀 많이 안다고 판단되면 그냥 넘어갈 건데 저 이전에 그 설명 다 했어요. 지금 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전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 싫으면 빨리빨리 두 배, 세 배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체인이 있고 체인은 오프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체인 그 다음에 차일드 체인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우리가 블록체인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체인이 이거 똑같은 놈을 복사를 합니다. 클론하죠. 똑같은 놈.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작업을 다 하고 완료된 작업들만 원래 그 체인으로 그 라이트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수료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프체인은 뭐냐면 이 원래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을 다 카피하는 사이드체인과 틀린 사이드체인과 틀린 것은 이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냥 체인을 구성한 후에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처리를 한 후에 최종적인 라이트를 이쪽으로 하는 방식이고 피어런트 차일드 방식은 제로엑스가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 프로토콜을 이제 차일드들이 갖다 쓰는 거죠. 차일드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차일드들이 갖다 쓰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속도를 빠르게 했다 뭐 이런 기능을 추가시켰다 그러면 얘들도 차일드들도 부모의 속도 빨라진 것을 적용하면서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잠이 오네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 자는 성격이라서 지금 새벽 1시인데 너무 잠이 오는 것 같아요. 플라즈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있는데
스테이지 1, 2, 3가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시고, 아, 오늘은 이제 로드대로, 로드맵대로 잘 만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미세고는 이 정도로 끝내고, 예, 그 다음에는 카이버 네트워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있죠? 카이버 네트워크. 자, 신용검증이 필요 없는, 신용검증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환전과 지불 서비스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미세고나 똑같은 거예요. 환전하고 지불하고. 맞죠? 그래서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즉각적인 환전. 즉각적인 지불. 이게 거래소의 그 생명이잖아요. 예. 다른 거래소는 뭐 이런 기능이 없나?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자에게 다양한 토큰으로 결제하고 판매자에게는 이더리움으로 전달.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DApp란 걸, DApp란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덱스가 있는데 결제도 되고 지갑용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카이버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확보를 한다는 거죠. 미리 이더와 코인들을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누가? 리저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필요하다 하면 자기 걸 결제하는 거죠. 자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저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안정화된다. 맞죠? 근데 그 리저버가 적으면 가족 그 편차가 심하다.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저버 매니저는 개인 단체 기관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일정량은 이제 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그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에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크게 카이버 네트워크가 뭐 아직까지는 아직 그 크게 뭐 와닿지 않으니까 이 정도고. 그다음에 IEO.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기가 ICO를 체결하기 위해서 ICO가 있잖아요. 내가 기업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하고 싶어.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또 가죠. 어떤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죠.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있어야지 개발이 되니까 돈을 있어야지 개발이 되니까 ICO를 한 거예요. ICO. ICO를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겠죠. 이더를 사든 아니면 여기에 지정된 코인을 사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장님한테는 돈이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 그 대신에 ICO의 토큰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 있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개발한 후에 로드맵대로 개발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ICO도 쉬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ICO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가 있어야 돼요. 서버. 그리고 ICO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보안을 신경 써야 돼요. 보안. 보안이 뚫려버리면 그냥 코인들이 사라지는 거죠. 보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신생기업이 이걸 다 그러니까 구매한 후에 ICO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카이버 네트워크의 하나의 장점 뭐냐면 ICO 하는 사람들한테 IEO라는 거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레이션 것을 지원해서 ICO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그냥 해라. 간단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서버가 몇 대 필요하느니 몇 대 정도 있어야지 속도가 빨라지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나는 IEO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ICO를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IEO 개념이죠. 뭐 근데 뭐 이게 크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토큰 수합 기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카이버 네트워크까지 했고요. 자, 한 번 더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분류가 중요합니다. 분류가 생명같이 분류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머리에 남는 게 있으니까 많은 테마별 있는데 중앙거래소의 코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코인들이 나와요. 속도 내리네. 여기 보면 제로엑스 그다음 메이커 어거, 뭐 카이버 네트워크,
오미세고, 카르다노, 이런 게 있는데, 각각 특징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로엑스는 메이크 어거가 하이자에서 쓸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전도 하고, 지불도 하고, 이것들을,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여기 있는 기능들을 만드는 걸 포기하고 대출이나 예측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세분화시키겠다 해서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써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세 개고, 카이원 네트워크하고 오미세고는 단독으로 해요. 근데 단독이지만 이더리움 안에 DApp이고, 이더리움 안에 우리가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이번 네트워크는 화폐까지 교환할지 모르겠지만 뭐 암호화폐끼리 교환하는 거고, 오미세고는 뭐그 화폐하고 그다음에 이거 다 한다. 그리고 오미세고가 가격이 뛰어나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미세고로나 카이번 네트워크 사게 됐으면, 살 거라고 마음을 먹였으면 인덱스 지수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샀고, 그 다음에 어느 가격대 팔면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더 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비트코인 신공인데, 이렇게 해서, 뭐, 혹시 자기가 분석해서 이렇게 좋다고 생각되는 코인 사셔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